동네로 불러와도 제가 없네 경제여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씨, 아니
어머니 아유 안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사진 돈부터 주고 찍어야죠. 감사합니다. 아, 아싸. 분위기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아이씨. 이모라고 앵간히 해라. 나보다 나이도 많으면서. 그래. 아. 아. 여러분들 기분 좋아졌어요? 네. 저 노래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정말이요? 네. 그럼 만약에 제가 CD를 내면은 팔아주실 거예요? 만약에 팔아주신다 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봐봐. 진짜로 진짜 이거밖에 없어요? 노래 잘한다 그러더니 제가 CD를 냈어요. 이렇게 노래 잘하는 민들레가. 그럼 여러분들 사주실 거예요? 안 사주실 거예요? 손 들어봐봐요. 아, 망했다. 장사 망했다. 네. 그런데 그래도 이 몇 분 계시는 와중에 오빠 팔아주신 거죠? 내가 오빠 때문에 CD 만들어 갖고 왔잖아. 아우 진짜. 지금 근데 제가 생각 외로요 조금밖에 안 만들었는데요. 여기 홍천에 와서 오늘 4일째인데요 의외로 제가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CD가 지금 몇 장 없어요. 그래갖고 오늘 지금 한 20장? 한정 판매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몇 곡 잔잔한 거 불렀듯이 이런 또 제 목소리의 이런 매력, 제 목소리 보이스의 또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선배님들은 단 한 번도 내지 못했던 카페 CD, 옛날에 그 김나영 씨처럼 그 카페 CD 아시죠? 그렇게 제가 한번 내봤어요 CD를. 어떤가? 1번부터 한번 들어봅시다. 생음악 어떤 식으로 나오나 한번 들어봅시다. 얼마 봐봐요 이거. 이제 좀 있으면 색소폰 소리도 나와요. 직접 다 불러. 내 색소폰 어디 갔어? 세월아 날 버리고 먼저 만들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비비각 씨 꽃길, 거짓말, 미운 사랑, 초혼, 이룰 수 없는 사랑, 비각, 제가 처음에 불렀던 비각, 천상조의 님은 먼 곳에 알았어, 언니? 언니는 잡아놓은 곡이야.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어. 저 뒤에 사람들 때문에 열심히 설명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20곡을 카페 CD로 냈어요. 하나 더 한번 들어봅시다. 초혼, 12번에 초혼 한번 줘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 제가 20곡을 집어서 넣었어요. 눈물 속에 난 비워 보내뿐이죠. 하나 둘 셋 넷. 궁금하시면 사서 들으세요. 근데 카페 CD 하나만 넣으면 좀 재미없어서 제가 서비스로 디스코 안동역에서 방 천년지기 소풍 같은 인생 묻지 마세요 보혈 같은 요구 내 나이가 어디서 보릿구에 노래방 따따따 이렇게 홍시까지 22곡을 아주 신나게 디스코 CD 하나, 카페 CD 하나 두 개를 넣어서 단돈 제가 10,000원 여러분들한테 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려고 신나게 자 한번 가봅시다. 아무거나 신나는 거. 제 노래 왜 가는 거야? 제 노래 왜 가는 거야? 1번이 있어요. 이름부터 신나죠? 아이씨야 죽도록 당신을
왜 가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사랑해주시는 안동역. 그러면 안동역은 지겨워 죽겠어요? 몇 년 동안 사랑받아요. 그래서 넣었어요. 13번 안동역. 자, 섹스폰 또 나온다. 시디대로, 카페 시디는 카페 시디대로 사고 싶으셨죠? 그리고 나는 너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고생하는데 뭘 팔아주고 싶은데 나는 CD기가 없어. 그러면
어때요? 예? 네? 뭐 막 흔들고 그러지 말아요. 제 눈에는 다 돈으로 보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토요일 밤에? 오늘이 토요일이에요? 정신 가는지도 몰라요. 토요일 밤에, 김혜연의 토요일 밤에 저와 함께 미쳐보실랍니까? 미쳐보실랍니까? 자, 토요일 밤에 하면